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정철승이가 박원순의 3년 전 사망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상당 기간 동안 변호인을 맡았던 정철승이는 어젯밤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은 과연 자살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철승이는 박원순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박 시장의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을 추모한다는 수많은 이들 중 아무도 그 미스터리에 대해서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희한할 정도라며 박원순의 자살에 의문을 갖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우선 사망 전날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망 당일 박원순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리고 부검 없이 화장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10년 동안 국제도시 서울의 시장이었던 대한민국 대권주자인 VVVIP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부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사인을 밝히지도 않고 화장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형사사법실무상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자살 도구로 넥타이를 갖고 야산에 갔다는 사실도 넌센스라며 박원순 시장의 사망은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참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인데 유족 측 변호사의 이 같은 의혹 제기로 인해서 박원순 사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 저도 당일 뭐 현장에 있었지만 박원순 사망 당시에 이 저 인간이 왜 갑자기 극단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는데 실제 평소 박원순이는 자살 징후를 보이지도 않았고 실종 바로 전날까지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원순이가 왜 급작스럽게 그런 선택을 하였냐 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원순 본인도 유서 등으로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며 더군다나 주변인들에 따르면 사건 전날까지도 딱히 의미 있는 수준의 감정 기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멀쩡한 모습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이는 2020년 7월 10일 자정께 이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결국 이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조금 인적이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발견된 소지품으로는 물병, 본인 명함, 필기구, 약간의 금전만 있었다고 합니다. 박원순이는 극단 선택을 한 날 오전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1시간가량 만나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고한석이라는 자가 과거 남조선 노동당 간첩단 사건, 그러니까 중부지역당 사건 전력자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종북세력에게 박원순이가 제거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족 측 변호사의 타살 가능성에 대한 공개 발언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박원순 사망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무언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되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는 운동권 출신 의원과 과학자 출신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두고 한판 붙었는데, 난민전에 가담했던 운동권 출신 이 민주당의 이하경이는 과학이 미래 100년, 200년 후에 해양 생태계를 예측할 수 있냐, 그때 가서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학적 증거도 없이 IAEA 보고서를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학 박사 출신인 한화진 장관은 아니 IAEA를 못 믿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로서 유감이라며 검토 보고서는 2년 이상을 걸쳐서 11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과학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수진이는 IAEA 보고서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는 성급한 보고서에 실망했다. 이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가 생물에 축적되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화진 장관은 삼중수소는 누적되거나 축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괜찮다고 그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민의 우려가 부식될 때까지 수입 안 하겠다고 하는데 선택적 과학이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화진 장관은 수입 금지와 오염수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용으로 안전한지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을 따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과학과 논리로는 안 되니까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 망신주기에 나선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이하경의 발언 중에 억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야당에서 장관이 감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아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의를 이어가자 수차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가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말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화학 박사인 한화진 장관은 전용기로부터 오염수랑 처리수도 구분 못한다, 장관님 참 답답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말바꾸기를 비판했는데 김용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만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왜 틀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11년 전 원전 사고 당시 핵 오염수 300만 톤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나라 인근까지 왔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환노위 전체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는데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눈에 띄려고 더 거친 언사를 쓰면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